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토캠핑을 떠나는 날이에요. 거의 한 1년 만에 떠나는 오토캠핑인 것 같습니다. 5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6시 22분입니다 한 50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총키로수로는 한 30km 정도 달려온 것 같아요. 인천에서 지금 영등포역 지나서 노들길 타러 이쪽까지 왔습니다. 10km 정도밖에 안 오는데 벌써 50분이나 소요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차들이 많고 차 통행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가려고 일찍 나선다고 나섰는데 뭐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차가 너무나 많네요. 차라리 돌아갈 걸 그랬어요. 지금 시간 7시 9분입니다. 7시가 됐고요. 출발한 지 1시간 30분 정도 된 거죠. 약 70km 정도 이동했습니다. 조금 외곽으로 왔으면 빨리 왔을 수도 있는데 새벽이고 해서 가장 단거리로 오는 게 빠를 거라고 판단해서 그냥 내비대로 왔거든요.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왔는데 시간은 이렇게 되네요. 시간상으로 2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7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팔당대교 쪽은 팔당터널 지금 방금 지나왔는데 팔당터널 쪽은 벌써 차가 밀리기 시작해요. 밀린다기보다는 현 지금 속도 80km? 규정속도 80km 그리고 지금 속도 현재 속도 80km인데 차량 통행이 많아졌습니다. 앞에서 보면 차들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 뭐 한 8시, 9시쯤 되면은 완전히 이제 꽉 막히겠죠. 여기는 원래 좀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강원도를 점심 먹기로 왔다 갔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갈 때 막히고 올 때 막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뭐 시내, 서울 시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서울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의정부나 아니면은 경기 남부지방으로 이렇게 우회를 용인 쪽으로 해서 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여기 때문에 이곳 때문에 뭐 고속도로 각종 뭐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라든지 제2 영동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항상 막힙니다. 사람들이 춘천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걸까요? 항상 이쪽은 막히더라고요. 사실 관광지들도 많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제 영상에서 보시면 두물머리에 무슨 연잎 핫도그 먹는 거 있거든요. 그 연잎 핫도그도 뭐 춘천에 있으니까요. 두물머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인들이 뭐 데이트하러 오는 코스 중에 다소 외곽으로 조금 나갈 수 있는 곳이 서쪽으로 봤을 때는 대부도나 영종도 그리고 월미도 이쪽이고 동쪽으로 봤을 때는 춘천 쪽이 가장 만만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천, 의정부 이런 쪽 좋아하거든요. 포천, 철원, 의정부 이런 데 좋아하는데 그쪽이 바이크로 투어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거리도 다소 외곽으로 많이 나가는 거에 비하면 차도 많이 안 막히고 뭐 가는 것도 그렇고 돌아올 때도 그렇고 차도 많이 안 막히고 좋아요. 근데 왜 포천 의정 그렇게 경기 북부 쪽으로는 잘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 부근은 오며 가며 풍경은 정말 좋은데 가능하면 1박 2일로 왔다 갔다 하던지 아니면 뭐 아예 안 오는 것도 괜찮아요. 안 오는 것도. 아이고, 얼마나 차고 오셨어요? 이거 얼마나 차고 다니셨으면 색깔이 다 바랬네. 이게 이렇게 쓰면 뭐 싸우셨어요? 뭐? 맛있는 거 뭐 싸우셨어요? 맛있는 게 뭐 있어요? 김치.
이거 찍는 거구나 이거 또. 아,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커피 한잔 먹고 출발해야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자, 앞에 보이는 이 산이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미시령 터널로 가는 길이고요. 설악산을 넘어서 그 해안가로 가기 위한 령이 있잖아요. 령 꼬불꼬불한 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대관령, 미시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계령, 미시령 뭐 이런 거 할 때처럼 그 중에 하나 미시령 옛길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직진을 하면 그냥 새로 뚫린 길로 바로 빨리 갈 수 있는 미시령 터널을 통과해서 갈 수 있고요. 요금이, 미시령 터널은 요금이 있는데 1일차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는 그냥 통과하시면 되고. 근데 저희는 바이크를 타고 왔기 때문에 미시령 터널보다는 좀 더 운치 있는 미시령 옛길, 꼬불한 길로 통과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막 삐죽삐죽 오른 산들 있잖아요. 이 삐죽삐죽 오른 산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강원도에 다 왔다는 그런 느낌이 무시무신 들어요. 반대편에서 넘어올 때, 강원도에서 반대편에서 넘어올 때 그때 또 엄청난 경관도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산이 병풍처럼 돼 있어서 강원도를 이렇게 성처럼 감싸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저희는 이제 미시령 옛길로 가기 위한, 지금 보시면 미시령 옛길이라는 표지가 보이죠? 미시령 옛길로 가기 위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꼭 한번 라이딩 해보시길 바래요. 옛날에는 이런 길을 그 고속버스 같은 거 타고선 꼬불한 길 막 타고 갔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미시령 정상 주차장 사용 불가랍니다. 옛날에는 수학여행을 뭐 강원도로 간다든지 뭐 설악산 수학여행 간다든지 하면 고속버스를 타고 이런 옛길을 꼬불꼬불꼬불 올라가서 갔잖아요. 요즘 고속도로도 많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저런 미시령 터널 같은 민자도로도 많이 뚫려가지고 운치 있는 도로를 드라이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런 데서 이제 바이크를 타고 오든 자동차를 타고 오든 와인딩을 하는 건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운치 경관 즐기면서 옛길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주 오는 사람들도 손인사 해주는 건 좋은데 초보자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인사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든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손인사 하다가 사고 났다는 소식 많이 접해봤고, 저 역시도 초보 때 맞은편에 오는 차량들 손인사 이렇게 해주다가 급브레이크 급정지 상황에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손인사는 그렇게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 불안하다 싶으면 굳이 손인사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정상에 1km 남았어요. 정상을 올라가게 되면 또 바람도 엄청 불고 가기 때문에 주행에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여기서 일행을 만나기로 했는데 또 어떻게 안 되겠네. 휴게소가 아예 없어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여기 보여주고 싶다. 여보세요? 네네. 여기 세울 수가 없으니까. 네. 내려가다가 어디 출발한 데 있으면 잡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울산바위. 울산. 네. 오, 잘 있었냐. 잘 있었냐, 울산바위. 1년 만에 왔구나. 그러게, 1년 만에 왔어. 건물을 두 개나 세웠단 말이에요? 비 세워야겠네. 청초수 모입니다. 이게 바이크 타고 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강원도에 점심 먹으러 온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청초수 물회나 또 하나는 저쪽에 있는 또 하나 또 유명한 데 있는데 거기도 있고 두 군데에서 보통 많이 먹어요. 건물을 여기도 올리고 뭐 딴 데도 올렸나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체인점도 인천에도 있고 대부도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체인점도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좋아하진 않지만 회를 좋아하나 물회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별미이니까 뭐 1인분이 23,000원 성게알 비빔밥 16,000원 일반 물회 16,000원 섭국 12,000원 고등어 순대 11,000원 저는 이제 서해에서 왔잖아요. 인천에서 왔기 때문에 회에 대해서 회가 조금 이제 정갈한 일본처럼 이렇게 정갈한 스타일 좋아하는데 강원도 회는 막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이제 딱 한 줌 쥐어가지고 빡 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거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뼈다구도 막 있고 막 이래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래요? 올라가래요. 1층 커피숍이래요. 어? 파티홀? 파티홀. 야, 그거 죽이는 곳에다가 식당을 차려놨구나. 드디어 양양 오토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설밭, 소나무밭 밑에 있는 캠핑장인 것 같고, 제가 뭐 알아봤더니 저기 사유지 같은 건가 봐요. 금액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오는 이런 솔캠하는 우리 같은 경우, 혹은 뭐 동물 데리고 오는 사람 같은 경우 약간의 그 융통성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데려와도 괜찮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한 사이트당 3만원이거든요 한 사이트당 3만원인데 뭐 오토바이로 오면 뭐 한 두세 명이 와도 3명 정도 와도 한 사이트만 예약하는 걸로 사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이트는 세 개인가 밖에 예약을 안 했어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이트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죠. 걱정하긴 하고 있는데 입장이 끝나면 사이트 들어가서 자리 잡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 네, 여기 실례. 좁은 데서 두 분이 주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널널해요. 널널해요? 널널해요. 널널해요. 세 명 들어가요, 세 명. 세 명 들어갑니까? 네, 다 끝나셨어요? 네, 집 다 줬어요. 이거는 몇 인용 텐트예요? 3, 4인용이요? 3, 4인용 치고는 되게 넓은데? 넓지. 하나, 둘, 셋. 네 명이 여유 있게 누울 수 있겠는데요? 텐트는 형님 해치시고, 네. 저 어지러운 건 형수님이 하시고.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남양주에서 온 날곰입니다. 네, 날곰 형님. 여긴 몇 인용 텐트입니까? 1, 2용. 1, 2인용이요? 1, 2. 1, 2인용? 네. 아, 넓은데. 3인용은 되겠는데요? 좀 넓게 나왔어요, 이게. 어? 지우야, 뭐해? 밟고 있어. 열심히 밟아줘. 이거 아닌 것 같네, 나간대. 아우, 신형 골딩. 신형 골딩의 최대의 장점이 뭡니까? 최대의 장점, 일단 피로감이 덜 온다는 거. 피로감이 덜 온다. 충격, 모든 충격을 나한테 오기 전에 핸들에서 다 분해를 시켜가지고 장거리의 최적화. 역시, 혼다의 기술력. 사모님, 차 빼주세요, 차. 여기 오토바이 오는데요. 차 빼주세요. 아, 저기 낯설 드셨네. 저 사모님 낯설 드셨어. 넓이 넓.
여기 낯을 드신 사모님한테 제가 조공 드리려고. 아, 조공이냐? 네, 갑자기 태도가 갑자기 변하시네. 어느 소속이야? 역시 인간은 물질에 약해. 야, 고기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땐 작더니 크네요. 이거면 우리 지금 충분하지? 그러니까요, 충분한데 이것만 먹어도 되겠는데? 아, 좋아요. 아유, 계란, 이 계란 보니까 이 집은 저기 차로 오셨구나. 계란 보니까. 자, 이렇게 바이크로 온 사람들은 1인용 혹은 2인용 텐트로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차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큰 이런 텐트에다가 등백일까봐 에어 매트리스까지 또 챙겨 오셨네요. 바이크 캠핑 때는 항상 짐이 문제예요, 캠핑에. 뭐가 재밌어, 이게? 만져도 손가락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아! 물은 것 같은데? 아! 아! 안 빠지는데? 손에 묻는데 어떡하지, 이거? 물로 씻으면 돼. 이거 물로 씻어야 돼? 뭐야? 그게? 느낌이 이상해요, 진짜. 아, 그게 뭐, 저기, 저기구나. 액체. 액체 괴물. 네네. 이게 약간 그 코딱지 만지는 느낌이에요. 코딱지 돌돌 말랐을 때. 개구리 알. 개구리 알 만지진 않았어요. 근데 코딱지 돌돌 말 때 느낌. 이거 만지면은 뭐가 좋아? 안심심. 아, 안심심해. 개수대에다가 화장실까지. 샤워실도 이렇게. 근데 물가방하고 이런 거는 안 받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저런 카라반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 아닌가요? 부자? 아니야. 요새 얼마나 그 이 캠핑 문화가 다양해지는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아니, 저는 이제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 텐데 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이랑 다르잖아. 아, 집이랑 다르지. 캠핑에 에어컨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뭐 에어컨. 야, 물도 있네. 수도까지 있나 봐요. 와. 매점에 다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소주 2,000원, 맥주 2,000원. 장작도 있고. 그러면 36,000원이잖아요. 네, 36,000원. 맥주 두 개 더 가져가고 네. 4만원 맞추면 되죠? 네. 있을 거 다 있구나. 매트리스 없으면 매트리스도 여기 있으니까 쓰면 되고. 밥도 있고. 양념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러니까요. 간단한 것만 있어요. 간단한 것만. 이 정도만 있으면 할 예. 되죠 뭐. 아우, 시원하다. 오늘 오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배. 지우야 건배. 아우, 시원하다. 오산 해변 앞에 있는 횡단보도. 뭐 왜 여기 있어 횡단보도가? 뭐야? 오, 막 차를 막 들이대구나. 환장하겠네. 야, 횡단보도 진짜 배떡같이 만들어놨네. 해변 오픈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총 맞을 것 같아 들어가면.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됐어, 이제 연출 끝났어. 가자. 리조트에서 온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놀고 있어요. 아따고. 아, 모래바람 때문에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 아우. 아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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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따고.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우와. 아, 우와, 되게 깊다. 오, 시원해. 우와. 오, 차가워. 오, 발 너무 차가워요. 오, 발 너무 차가워. 아, 들어와, 빨리. 오. 오, 발 차고. 오, 발 엄청 시려. 우와. 지금 술안주 만들고 있어요, 술안주. 오, 발 좀 너무 시려, 발. 오, 발 시려. 아유, 아유, 쌈장이면 되지. 쌈장 있어? 야, 주마다, 엄청 주마다. 저 물어봐. 식사를 해, 식사를. 하세요. 밥 안 드시고 고기만 드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커피 거기 네 앞에 있고 주전자에 물 있고 컵은 저 안 쓴 거 잘 찾아. 이거 물 이거 쓰면 돼요? 어. 아 그러니까요. 통고기 김치찌개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고기 먹지? 먹기 좋으라고 거의 뭐 획득하고 계신데 갑자기 이렇게 진수성찬을 만들어주셨어요. 자 이제 모토 캠핑에서 짐을 다 싸고 모토 캠핑장을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모토 캠핑장의 장점은 온수 시설, 세면장 시설 잘 돼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편하게 잘 쉬다 갑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입출입이 수월하게 평탄화 작업은 또 잘 되어 있고 수시로 먼지가 나지 않게 물차를 동원해서 계속 다니는 길에 수시로 물도 이렇게 뿌려주고 하더라고. 캠핑장을 꼼꼼하게 잘 관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주문진항으로 가서 그쪽에서 관광 한번 하고 경유지로 한번 주문진항 쪽에서 한번 쉬었다가 이번에는 대관령을 넘어서 복귀할 계획입니다. 대관령을 넘어서 가는 길에 점심시간에 시원한 막국수 한 사발 하고 도시로 인천으로 서울로 다들 복귀해야 되겠죠. 이야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집니다. 해변 대관령으로 넘어가는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했던 이야기 내게 소중한 너를 잊을 수 없는. 여기만 원래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러게. 오 진짜 시원하다. 와 21도요? 아 온장고로 나갔구나. 온장고로. 여기는 다시 온장고. 온장고. 좋아요 온장고. 아 21도에서 몇 가지 올라가라고 온장고. 네. 오 상자 1도 올라갔어. 25도. 거의 한 100m 갈 때마다 0.5도씩 올라가는데요. 속력 줄이시고. 식초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참기름 약간, 설탕 두 스푼 정도. 아, 두 숟갈이래요. 아니, 밥 숟갈로 두 숟갈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다고 하니까. 가세요. 자, 155km 달려보자.